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 TV의 팩트체크! 저희의 이야기라고 전부 정답이 아니며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재미로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사연!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. 딱 두 가지예요. 보고 싶어. 만지고 싶어. 이렇게 딱 두 개 중에 하나인데, 먼저 만지고 싶어 는 술 먹으니까 스킨십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. 성욕이 막 차오르는 거죠. 그래서 말로는 보고 싶어 라고 뻥은 치지만 속마음은 만지고 싶어 인 거예요. 보고 싶어는 평소에는 잘 참다가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서 감성적이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그리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두 개 다 어차피 말은 보고 싶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. 어떤 남자가 대놓고 만지고 싶어 라고 연락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남자의 보고 싶어 만지고 싶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만지고 싶어는 순간적인 감정이고 보고 싶어는 평소에 쌓여왔던 감정이 술로 인해 감성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지고 싶어는 그날 그 순간 꼭 만나려고 하고 만나지 못하면 연락이 끊기기가 쉽죠. 반면에 보고 싶어는 쌓여왔던 감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연락이 끊기거나 그 감정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 그날 그 순간에 만남에 얼마나 집착하는지에 대한 정도와 술이 깬 다음날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해보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